안녕하세요. 시네코리아 봉성창입니다. 여러분, 게임 좋아하시나요? RPG 게임 하면 떠오르는 RPG 게임의 대명사 파이널 판타지가 드디어 국내 온라인 게임이 정식 서비스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파이널 판타지 14의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배성곤 부사장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그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모바일하고 스퀘어 닉스하고 이야기를 하신 지가 언제 최초로 얘기를 했나요? 제가 파이널 판타지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2013년 여름 정도. 아, 선생님 먼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죠. 아, 그렇죠.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회사 모회사가 네. 중국의 샨다 그룹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쪽에서 파이널 판타지 14 계약을 해서 중국 서비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때 대표님이 샨다에서 또 부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또 이제 유스타 PD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맥을 활용하셨다. 그렇죠. 네. 만나게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기회가 온 게 2013년 12월 말에 네. 요시다 PD가 네. 1월 초에 와가지고 이제 네. 그 샨다에서 미팅을 하는데 네. 한 시간 받아놨으니까. 아, 받아놨으니까. 네, 와가지고, 미팅 기회를. 와가지고 PT해서 받아봐라. 설득시킬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? 네,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이었어요. 아, 어떻게 설득하셨나요, 그래서? 결국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. 하나는 이제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게임을 글로벌 서버에서 네. 네. 고레벨이 됐고 좋아하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어차피 예. 이제 요시다 PD도 이제 PD이기 전에 한 사람의 게이머니까 그쵸. 일본의 분들의 개발자들은 다 자기가 게이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게이머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도록 예. 준비를 했다.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요?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국에서의 어떤 브랜드 전략 이런 부분이 본인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맞았나 봐요. 아, 그때 파이널 판타지 14 서비스를 두고 경쟁이 좀 있었나요? 어떤 회사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으나 아시잖아요. 네. 네, 그런 부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또 안 갔는데 갔다고 했을 수도 있고 연막도 피고 막 하잖아요. 네, 네. 네,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14 게임이 약간 좀 템포가 느리다. 네. 하다 졸린다. 네. 이런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하다 졸린다가 저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 유저를 공격하는 PK라고 있잖아요. 그쵸, 플레이어 킬. PK를 당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졸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졸았다 죽죠. 네, 졸았다 죽으니까. 예. 네. 파이널 판타지는 사실 이제 그 목표가 달라요. 행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행성을 구하자는 삼국이 연합해가지고 같은 목표, 에어로제아를 같이 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졸린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스토리텔링을 읽으면서 네. 왜 퀘스트를 해야 되고 네.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네. 아시게 되면 안 졸려요 사실. 아, 졸 수가 없어요 이제. 재미있게 네. 즐기시면 되는데 네. 스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굉장히 많아요. 네. 저 그 있잖아요 그 시네마 이렇게 네. 시네마 같은 거 그냥 다 스킵 스킵을 하다 보니까 네. 세계관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. 그냥 잡는 네.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졸고 있는 거죠. 아. 네. 왜 이렇게 심각하게 게임을 하느냐. 게임은 재밌자고 하고 즐기자고 하는 건데 네. 만렙 하시는 분들 뭐 고맙긴 해요. 너무 네. 열심히. 벌써 만렙이 나왔어요? 만렙 많이 나왔어요.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. 만렙 찍기 쉽지 않던데. 진짜 무서운 게 끝판왕이 이제 뭐 한국 게이머들이라고. 그러니까. 네. 파이널 판타지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이제 네. 엑토즈 시절에 네. 그 서비스했던 게임 하나를 네. 이제 개발자들이 장담을 했어요. 한 달 내로는 이 부수를 잡을 수 없을 거다. 아, 한 달 내 못 잡는다? 네. 네. 근데 당일날 잡더라고요. 그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파이널 판타지 즐기던 세대라 근데 결혼했더니 이제 와이프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그렇게 집에서 길게 하기에는 하도 눈치가 보여요.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거든요. 부분율이야 좀 빨리 좀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쉬워요 사실은.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벌 텐데. 그렇죠. 왜 굳이 정액을 하냐. 헤비 과금러. 네. 앞으로 현질러 뭐 이런 사람들.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정액제 도입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게임 콘텐츠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뭐 돈으로 해결하겠다. 그게 아니고 스퀘어 닉스가 반대한 거 아닌가요?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도 그런 네. 게 있고 정책도 그런 게 있지만 네.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. 게임 내에서 어떤 경쟁이라는 것들이 돈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써봤던 방법인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
사실 비즈니스 하는 입장 이전에 네. 저도 게이머 입장이니까 네.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분주류 하면서 그냥 헤비 과금로만 양산하는 그런 거 아니 근데 클래파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요. 이제 앞으로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요. 네. 좀 노력으로 해결할 뭐 예, 그런 와이프를 받고, 시키나? 예.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느긋하게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. 느긋하게 예. 스토리 따라가면서 예. 뭐랄까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어느 정도 좀 읽다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읽고 접고 있는 대로 접고 이렇게 읽으면 좋을 만한 내가 돈 냈더니 누가 옆에 와서 읽어주고 그러면 네. 편하게 하겠지만 네. 그게 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. 절묘한 비유인데요. 네. 좀 마지막으로 네. 파이널 판타지 14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게임이다? 결론은 모험이라는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파이널 판타지 14는 모험이다. 모험이다. 사실은 모험에 대한 생각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이제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부분 유료화 네.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안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사실은 현실도 각박한데 그렇죠. 예. 게임에서까지 뭔가 각박하게 뭐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빈부격차를 느끼고 이런 아, 거는 네.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아. 예,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예, 몸을 떠나보니 아, 이런 세계에서 내가 기술을 배우고 또 레벨업을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네. 뭐 어쨌든 그런 진심이라는 게 통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냥 모험이라기보다는 진심이 통하는 게임이다. 아, 파이널 판타지 14는 네. 새로운 정의를 해주시네. 통할까? 네.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파이널 판타지 14의 게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배성곤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.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봉성창이었습니다.